자, 우리 화이팅 방무시 하고.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여기 가요. 김희진 선수. 어퍼. 아, 희진이 같은 경우에는 김희진 선수는 배구 할 때는 안 세요. 배구 할 때는 안 세요. 근데 이런 거 때릴 땐 세. 스타일이 약간 그런 스타일. 그죠? 아니야? 아니야. 맞아? 네. 그렇대. 네. 아니, 그러면 저 여기 다 선후배, 후배인 거죠, 다? 아, 얘가 이제 저랑 몇 년 친구냐? 20년? 20년 초등학교 때부터 동창. 네. 아, 그 쭉. 네, 김수진 선수. 선수. 네. 예, 예. 초등학교 때도 쭉 동창이어가지고 지금도 같이 하고 있고 이제 국가대표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 아, 김수진 선수. 김수진 선수. 아, 여기 있구나. 아, 김수진 선수. 수진 선수. 예. 그 여기는 제 영원한 룸메이트 양효진 선수. 양효진 선수. 양효진.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버렸어요 이제. 왜요? 놔줬어요. 이제 32살인데 아직도 제 저랑 같이 쓰면서 잡일 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가라. 아~ 이제 가라 해서 보내드렸고 10년 만에. 네, 제가 룸메이트를 하면서 제가 연봉 킹까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선수예요. 네, 제가 만든 선수. 아니 이거 들어봐야죠. 연봉 킹. 제가 만든. 아니 연봉 킹을 만들어준 게 맞나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니가. 예. 제가 만들었어요. 네, 또 인정을 안 하면 아마 또 뒤가 선날 거기 때문에. 아니 어느 옛날에 무서울 때는 어느 정도까지 무서우셨어요? 옛날에 무서울 때는 어느 정도까지 무서우셨어요? 전성기 무서울 때. 전성기 무서울 때. 뭐 눈도 못 마주쳤죠? 뭐. 아유. 아, 진짜? 네. 희진 선수 치는... 같은 경우는 예. 시합하다가 막 눈만 마주치면 울기 됐어요. 막. 진짜 그 정도 중이에요? 네. 네. 진짜 악역이 아니라 그냥 악녀 아니야? 악녀? 하고 나가야 돼요, 이거는. 하고 나가야 돼요, 이거는. 악역을 하라고 그러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한테 많이 혼나기도 혼나고 그리고 이제 그 런던 올림픽도 그렇고 리오 올림픽도 그렇고 같이 항상 대표팀에서 같이 활약했던 김희진 선수. 김희진 선수 반갑습니다. 저한테 내가 한테 제일 많이 혼난 것 같아. 근데 김희진 선수는 제일 많이 혼났는데. 나 이런 것 때문에 가장 많이 혼났다. 좀 코트 안에서 전복되는 게 어릴 땐 좀 많아서. 잠깐만요. 그래서. 잠깐만요. 오른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갈 때 선수가 혼자. 혹시. 약간 있어요. 작전은 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해요. 야, 정신 차려, 뭐 하는 거야? 근데 거기 있으라 그랬잖아. 거기 안 있고 다른 데 있는 거. 아, 약간 있었어, 희진이가. 근데 희진이가 이제는 나이가 이제 서른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좀 자제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죠. 네, 아무래도 후배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 희진이도 그렇지, 그렇지. 자기 위치가 있거든. 왜냐면 소속팀에서는 지금 주장을 맡고 있어요. 제가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예. 좀 가끔은 아니, 그런 시절을 거쳐서 이제 주장이 된 거죠. 배움을 그렇죠. 또 얻어서. 그렇지. 네. 너도 내가 주장을 내가 언니가 만들어진 거야. 내가 만들어. 너도 내가 주장을 내가 언니가 만들어진 거야. 내가. 아니 여기 집사부에도 얼굴 천재가 있잖아요. 예. 우리 배구계에도 얼굴 천재가 있습니다. 우리 얼굴 천재 고혜림 선수. 고혜림 선수. 야. 얼굴 천재 우리 배구계 얼굴 천재 배구계 여신 얼짱 얼짱. 아니 그 고혜림 선수는 네. 김연경 사부님 만나고 앉은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인연이 된지는? 얼마 안 돼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은 별로 얼마 안 된 거 같아가지고 네. 얼마나 주장이 잡았길래 저렇게 원래 제일 막내가 제일 선배의 단점 제일 많이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전에 들은 것들이 많아서. 근데 사실 막내가 하나 얘기해 줘야지 분위기가 팍 얘기해봐 이리마. 너가 듣는 소문으로 들어 얘기해. 아니 뭐 전설도 있잖아요. 왜. 전설 아, 그 전설 이런 거라. 걸로 약간 제가 들은 거예요? 들은 거라도 약간 연수가 들었던 거죠. 가방에 샷건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저는 약간 언니는 뭔가 완벽한 사람으로만 보여가지고 완벽한 사람으로만 보여가지고 단점이 없을 것 같지 그러는데 단점이 없을 것 같지 그러는데 예림아 고마워. 네. 단점을 못 말하잖아. 없어 단점이. 빨리 얘기해. 말을 없는 게 없는 걸까요? 과연 진짜 무서워서 말을 못 하는. 괜찮겠어? 고쳐야죠.
얘기해도 돼요? 아, 얘기해도 돼요? 얘기해도 돼요? 자꾸 내 눈치를 자꾸 보네. 왜 허락을 받아요? 얘기해봐요, 얘기해, 그러면. 말을 조금 줄이는 것도. 말을 조금 줄이는 것도. 필요한 이상으로 많이 할 때가 있어가지고. 아, 진짜 세심해요. 아, 근데 이제. 와, 세심하다라는 표현을 쓰네. 아니, 진짜 세심해서. 김희진 선수님 뭐 없어요? 제일 많이 웃었어요. 아니, 김희진 선수님은 말을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 타이밍이 왔는데. 되게 많아. 당했어. 하던 대로 해야 돼?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아, 원래 두 분은 평소 되게 네, 편안하게 많이 해. 어릴 어릴 때는 언니가 코트에서 욕을 좀만 덜 했으면 좋겠다. 욕. 아, 식빵을 많이 하셨군요. 제가 한번 언니한테 올리면 안 되는데 언니 믿을 게 언니밖에 없으니까 제가 진짜 어려운 상황. 언니 넘어져 있는데 올렸어요. 근데 이제 식빵을 꼬면서 이렇게 때리는데 이제 그러고 나 저를 쳐다봤는데 지금 그 울었죠. 거기서 바로 울었어요. 그러니까 공을 잠깐만. 공을 때리는 넘어져 있었고 제가 볼 데가 없어서 네. 올려줬고 근데 그 상황에서 또 때렸어요. 네, 때렸어요. 때리고 득점하고 욕 먹었어요. 그 멋있다. 근데 대한민국 이제 여자 배구 국가 대표팀이 이제 뛰실 때 김연경이라는 선수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어떤 전력에 있어서 어떤 느낌인가요? 팀이 같이 합류하게 되게 되면 되게 약간 뭐죠? 시합장 같은 거 가면은 진짜 약간 저희끼리 이렇게 있다가 이제 연경 언니가 뭔가 코트 안에 들어오면 아 약간 우리 연경 언니가 있다 약간 상대 팀한테 보여줍니다, 우리는. 확실히 근데 기성 제압이 엄청 보이고 와 멋있다. 더 해봐. 약간 저희 국내 선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상대가 이제 연계가 코트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냥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존재감이 좀 위협적이구나. 상대방이 봤을 때도 아 대박. 아, 진짜. 사실 어제 우리가 하루 종일 이 김연경 사부님과 함께하면서 이제 주장에 대한 역할 이거를 수업을 계속 많이 들었거든요. 뭐 솔선수 보면 네.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좀 근육통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늘 훈련할 때. 근데 이제 연경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훈련을 조금 덜 해도 되는데 무조건 자기 무조건 하겠다. 그래서 왜 자꾸 그렇게 하냐. 조금 쉬어도 된다고 하는데 라고 네. 하면 아 내가 빠지면 또 훈련 분위기 안 살고 이래가지고 또 해야 된다고 앞장서서 하긴 하는데 근데 그 정도 다 하지 않나요? 그리고 좀 극적인 에피소드 없나요? 정신 못 차려? 정신 못 차려. 정신 차려야지. 정신 못 차려 나한테. 정신 차려야지. 방송하러 나갔잖아 지금. 지금 여기 약간 방송도 배구하는처럼 약간. 깜짝 놀랐네. 너 하나도 안 나와 그러면. 역시. 33만 명 유튜버. 빨리 부어요. 멋있다 언니. 복근이 이번에 저희가. 제일 최근에 있었던 그 올림픽 예선전에서 복근이 찢어지는 부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약간 그 기미가 있었는데도 참고 하더라고. 이 느낌을 알아야 된다면서. 그러다가 시합을 갔는데 결국 찢어진 거예요. 파열이 됐어요. 네. 파열이 됐는데 이제 이 마취제나 이런 진통제를 주사로 맞고 네. 이 감각을 없앤 다음에라도 일단 뛰겠다. 약간 이렇게 했었죠. 점프도 못 뛰지 않아요? 그쵸. 그 복근이 찢어지면은 코어가, 예. 아예 코어는 그냥 아시다시피 그냥 걸을 때도 아프거든요 이게. 그리고 숨 쉴 때도 아프고 기침할 때도 아프고. 근데 게임을 뛰셨다고요? 그죠. 제가 이제 네, 왜냐면 올림픽 맞고. 예선전이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시합이잖아요. 이게 지면 올림픽을 못 나가니까 이게. 이게 또 질 수 없는 게 우리 또 집사부 멤버 중에 또 네. UFC 최고의 대한민국 최초의 네. UFC 선구자, 개척자 이동윤 선수 네. 복근 파열 이런 거 경험 충분히 있지 않나요? 했죠. 실제로 제가 그 데미안 마야라는 선수랑 예. 라스베가스 싸울 때 예. 시작하자마자 여기가 너무 무슨 찔린 것처럼 그렇지, 찔린 거 같지, 그렇죠. 그러니까 칼에 찔리는 느낌 갈비가 부러져서 예. 안에 찔린 느낌이었어, 저는 맞아. 완전히 그래서 숨도 못 쉬고 살짝만 여기에 움직이면 복근에 무조건 힘이 들어가요 예. 이거는 분명히 어딜 찔렀다 갈비가 부러져서 찔렸다 예. 그래서 바로 그냥 경기 포기하고 그래가지고 응급실 실려가지고 응급실 아 진짜 새벽에 참았다고 했어요 여기 참았는데 마취제를 맞고 뛰었어요 여기 라스베가스까지 가서 참을 정도 아니었어요 저는 지금 그때 바로 돌아가고 바로 돌아가고 나는 스토리가 그랬었는데 네. 그걸 참고 내가 이겨서 지금의 김동일이 됐습니다 하고 했는데 바로 포기하고 저는 응급실 가가지고 찌찌 다 찍었는데
뭐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빨리 일어나라고 지금 여기 응급한 자세가 빨리 집에 가라고. 너무 서러웠어요. 라스베이거스. 이래서 저희 14불째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주 그래. 예. 재미난 토크였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또 있었던 게. 좋아요. 네. 집중력 좋습니다. 1월 올림픽 이제 저희가 예선전 티켓을 따러 갔는데 이제 그 전에 뭐 러시아에서 저희가 이제 티켓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진짜 어렵게 못 땄거든요.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저희가 1월 달에는 무조건 따야지만 올림픽을 나갈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언니가 하기 전에 하는 말이 수진아 나는 진짜 이번에 올림픽 티켓 안 따면 한강에 가서 진짜 빠져 죽을 거라고 네, 진짜 근데 약간 자기는 진짜 이번엔 죽을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약간 진짜 진심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 이건 진짜 안 따면 진짜 눈물 난다 진짜 이거 좀 눈물 날라는데 진짜 지금도 약간 눈가가 약간 빛 때문에 그렇죠. 내가 좀 그냥 하면 진짜 못 받쳐서 정신 차려야죠. 사부님 지금 뭐 하러 왔어요? 방송하러 왔어요. 예능인들 잘려 이거 다 예능인들 다큐로 가요. 왜 울어 갑자기? 아니 그때 분위기 노래 쫙 나가고 자려하면 그럼 다시 하시죠. 오케이. 자. 그때 그니까 아니 근데 뭐가 가장 아쉬우셨던 거예요 그때? 아니 근데 사실 그래서 이게 원래 올림픽 예선전이 전쟁이에요. 전쟁. 그렇지. 왜냐면 이 올림픽을 나가는 게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고 12팀을 정한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12팀만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예선전을 할 때 정말 전쟁처럼 해요. 애들이 나오는 게 전쟁처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태국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어웨이로 갔기 때문에 또 이제 어려운 더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간절함도 있었고 조금 책임감도 있었고 좀 부담감도 네.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 배구 대표팀이 도쿄올림픽 예선에서 강호 러시아의 뼈아픈 역전패를 당해 올림픽 직행 티켓을 놓쳤습니다.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복근이 4cm 찢어져 교체됐던 김연경은 진통제를 맞고 출전을 강행했습니다. 이동석과 김수지! 20점 고지를 먼저 받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석공 브로킹 선다! 브로킹 들어갔습니다. 야효진의 서브에이스. 강력한 스파이크와 서브로 센터 김희진이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아프기는 하죠. 찢어졌으니까. 진통제가 있으니까 또 진통제를 먹으면. 아픔을 참고 날아오른 김연경은 3-0 완승을 거두고 44년 만에 도쿄에서 메달을 노립니다. 또 대한민국 그 여자 배구에 대해서 굉장히 또 남다른 마음을 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 집사부를 나오신 이유가 배구는 재밌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오늘 저희가 배구의 진짜 찐 맛을 봐야 되니까 기량을 좀 살짝 보여주시면 야, 이게 그래서 좀 2020 배구대단. 그렇죠. 기대. 너 한번 해봐. 그래, 물병 맞추기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 물병 맞추기. 네. 내가 했으니까 너네도 한번 해봐야지. 어저께 김영현 사부님은 여기 있는 것을 지목한 거는 그냥 한 번에 맞췄어요. 이것이 바로 월드 클래스. 큰일 났네. 그래 된다고? 근데 이걸 못 맞출 것 같아 얘네는. 어렵다. 어떻게 맞춰? 못 맞춰? 못 맞춰? 맞은 거야. 김희진 선수. 인정해라. 아니,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여기 스쳤어. 아, 다시 해봐. 한 번은 되네. 한 번이네. 희진이 안 쉬었나? 나도 이거 이제 키워야겠다. 주장. 아, 우리 오늘 대결이야, 대결. 주장님 주장. 오늘 다 죽었어. 주장하고 저하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네. 이제 뽑는 걸로 하자. 잘하는 사람한테는 국가대표 유니폼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전. 작전이 우리가 잘 먹히도 봐. 내가 봤을 때는 좋아요. 우리 세 명이
수비 쪽하고 어떻게 이렇게 세 명이요? 이렇게 세 명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수비 쪽하고 네 효진이가 약간 앞에서 브로킹이나 약간 이런 거 커버 같은 거 해줄게요. 효진이가 브로킹 이런 거 하고 공격하시고 가운데 때리는 게 편하세요? 왼쪽에서 편하게 때리세요? 이게 편할 것 같은데 이게? 아 그 정도? 그 정도에 서서 계시면 내가 올려주는 걸로. 어 오케이 오케이. 블락킹 한번 해버리고 싶다. 해봐요. 블락킹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아니 아니 이렇게. 이렇게? 팔이 손 앞, 머리 앞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네, 네, 네. 아. 형은 머리예요. 난 20살. 오케이, 난 머리. 내가 오케이. 멘탈 깨지기, 멘탈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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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본 게임은 이거야! 집성호! 고! 여러분들 상세트입니다. 오케이. 듀스 이런 거 없이. 듀스 있죠 마지막에는. 오케이 있는 걸로. 오케이. 어 너무 한쪽으로 쏠렸다. 니가 되게 불안한데. 아 니가 해 니가 해. 자 이제 화이팅. 맞아 맞아. 갈게요. 네. 뭐야? 오케이. 뭐야? 오케이. 아우 화이팅. 안돼. 이렇게. 맞아. 안정적이. 브로킹 해야지. 어디로 들어왔어? 오케이. 나갔다. 어디로 들어왔어? 우리 몸 풀리고 있어. 맞아요. 힘들어. 야, 다 걸어가나 봐. 야, 많이 해야 돼? 공을 받아야 돼. 무바이! 야, 많이 해야 돼? 공을 받아야 돼. 무바이! 공을 받아야지! 빨리, 빨리, 빨리. 공을 받아야 돼. 무바이! 공을 받아야지! 빨리, 빨리. 공을 받아야지! 빨리, 빨리. 공을 받아야지. 빨리, 빨리. 내가 먼저 해봐.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아이 서브 스파이크도 안 되는데 이거에 작정하다가 아니면은 어 이게 되게 근데 꺾는 게 장난이 아니야. 내 앞에 들어가야지. 내 앞에 들어가야지. 내가 근데 우리 계속 이렇게 여기에 제일 많이 떨어져. 여기에 어, 우리 3세트까지 못해. 우리가 나와. 우리가 나와. 우리가 나와. 우리 나와. 아니다 이제 아 왔다. 오케이 됐어. 됐어. 오케이 됐어. 때려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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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오케이 됐어. 때려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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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됐어 오케이 됐어 때려버려 때려버려 때려 와 내려치웠어 내려치웠어 와 중요한 건 중요한 건 바꿔 때리잖아 바꿔 때렸어 자기가 바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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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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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바꿔 와 와 역시 세게 때릴 건가 봐. 어, 날 보는데 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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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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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누구가 누구래요 뭐라 그래 마이 안 언니 가야지 마이 안 언니 가야지 공격 공격 난리야 난리 오케이 난리 오케이 오케이 아웃이었어? 아웃이었잖아. 신발 베이스 이거니까.
괜찮아. 아깝다. 방금 거 안 받았어도 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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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이야. 나 아웃이야. 사인했는데 콜했는데. 이제부터 아웃이라고 하면 아예 뗄게요, 손을. 여기, 여기. 빼버려. 어.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 자, 자, 자. 아,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어! 야! 왔다. 혜혜혜혜. 표준아. 그렇지. 우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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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자. 때려, 때려, 때려. 떼서. 떼서. 오케이. 내 밑에 수비야. 야, 언제 갔어 거기를? 야, 야, 아니까. 분열, 분열, 분열. 아, 싫어갑네. 내가 싸울 줄 알았다. 싸울 줄 알았다. 저 사모님 배구 재밌는 거 같죠? 아, 재밌어요. 지금 재밌다고. 지금 재밌어요. 재밌어요. 근데 어디 갔었어? 여기 있지 않았어? 1점 남은 거야? 올라가고 이렇게 때리려고 그랬지. 거기서 안 돼. 거기서 야, 1점 남았어. 1점 남았어. 아니,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여기서 잡으면 대박이야. 아니, 안 보이게. 아, 안 보이게? 안 보이게. 실력으로 해야지 이상한 걸로. 씨. 아! 나이스, 나이스!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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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올려줘! 야, 올려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아, 일어나, 일어나! 아, 일어나, 일어나! 나 좀 하는 것 같은데? 잘한다, 잘한다. 좀 하는 것 같아, 저. 아니 형, 뭐 우리 한 명 빠질까? 가자, 가자! 아, 여기 영경은 때리는 거 아니야? 김현경 꽂힙니다! 김현경! 이렇게 다, 다 풀파워하기 제대로. 이제 어떡해요? 자, 화이팅! 자, 우리 최선을 지금 마지막이다. 이제 끝내는 작전으로 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아, 어차피 못 끝내, 가면 돼! 끝내자.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빨리 가면. 오, 언니야, 랩트 올려, 랩트. 수비해야 돼, 수비해야 돼! 정말, 불려! 오케이, 왔다, 왔다. 와, 박수. 그렇지. 어딜 봐! 나이트. 빨리. 야! 오케이, 후리킹, 후리킹. 와! 잘 나갔는데. 멀티는 이거야, 막힌 거. 야! 오케이, 후리킹, 후리킹. 와! 잘 막았어. 아, 잘 막았다. 아, 말, 말, 말. 길어, 길었어, 길었어? 좋았어. 조심히 때려라. 그렇게 할 때 보니까. 어. 야, 성록이 형 그래도 어떻게 그걸 막아냈어. 배구 농구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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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모르냐. 점수 기르는데 이 새끼야. 그냥 던져줘야지. 오케이, 오케이. 지금 바보같이 하네, 오케이. 야, 그림 나왔잖아. 그림 나왔으면 됐지. 우리 사람은 이제 올라가요, 올라가요. 뒤에 있을게요, 뒤에 있을게요. 왔어. 미. 왔어. 미. 언니야, 언니야, 아! 들어와. 오케이. 오케이. 이거야. 오케이. 이거야, 욕 나온다. 욕 나오기 전이다, 이거. 얘 약간 욕 나오기 전이야. 와. 욕 나오기 전이다, 이거. 얘 약간 욕 나오기 전이야. 잠깐만, 지금 10까지 나왔거든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빵 드릴 수 있어요, 빵.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이게 누구인지 잘 모르나 보네. 오케이 오케이 사람을 잃지 말자 그랬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사람을 잃지 말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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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잃지 말자. 오케이 사람을 잃지 마. 우리 심지어 그거예요. 그게 안 되나? 아, 오케이 오케이.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자. 자기 잘못이라고. 잘못했는데 실점하면 안 돼. 어, 자기 잘못이야. 오케이, 오케이. 내 잘못 내 잘못 내 잘못 내 잘못 내가 잘못했어. 동현이 형, 동현이 일로 와야 돼. 내가 일로 가? 네, 잘해. 내가 일로 갈게. 오케이, 오케이. 오! 덩기다, 덩기다! 야, 센스. 덩기다! 야, 센스. 오케이, 오케이.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오케이, 오케이. 자기 잘못이야. 오케이, 내 잘못, 내 잘못. 오케이. 지금까지야, 내 잘못이야. 내 탓이야. 내가 지금 이 사람이야. 그래,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오케이. 내 잘못, 내 잘못. 무서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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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제발 가자. 찍는다, 찍는 거 봐야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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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제발 가자. 찍는다, 찍는 거 봐야 돼. 오케이. 오케이. 다들 리시브 해야지, 리시브. 나와서. 야, 세게 때린다, 세게 때린다. 나와야 돼, 나와. 안 돼, 안 돼. 준비됐어요? 준비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준비 오케이. 자, 이거. 여기 앞에 떨어져, 앞에. 오케이. 오케이. 준비 오케이. 됐다. 같이. 됐다. 같이. 오! 오케이! 모든 날 보여. 됐다. 같이. 오! 오케이! 이거야,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제대로 해. 못 받아, 저건 무회전이라. 5점이야. 자, 이거 장담한데 우리가 이겼어. 오케이, 갑니다. 스파이크. 때린다, 이제. 네. 됐다. 오, 됐다. 잡았어, 왔어, 왔어. 어이씨. 올려. 언니. 여기 넘겨. 와, 잡았어. 와. 때려. 때려. 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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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 빨리, 빨리. 꽂는다, 꽂는다. 때려, 때려, 때려. 때려. 꽂아, 꽂아. 됐어. 혹시. 잡아. 레터치, 레터치. 때려, 때려.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언니, 언니, 언니. 올려줘.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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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때려. 기계 좀, 기계 좀. 언니, 왔어, 왔어. 왔어,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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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때려, 때려, 때려. 때려. 오케이. 때려. 오케이. 때려. 나 진짜 이제 더 이상 게임 승부 필요 없어. 이게 우리 팀이야. 이게 팬이다. 좋았어, 너무 좋았어. 랠리 좋았어. 너무 좋았어. 와, 진짜 배구를 하고 가네. 매치, 매치. 오늘 집중 엄청 하네 지금. 마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올라, 올라, 올라. 좋아! 안녕형! 올라, 올라, 올라. 좋아! 안녕형! 올라, 올라, 올라. 마이, 마이. 현상씨. 언니, 언니, 언니 올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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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그렇지. 받아, 받아, 받아. 때린다, 때린다, 언니. 아씨. 아이, 까비. 내림아! 언니야! 때린다, 때린다, 언니. 내림아! 내림아! 언니야! 예림아! 언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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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어쩔 수 없어. 아주 나이스하게 졌어. 잘했어. 언니가 언니 탓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살아났어요.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내 잘못이야, 내 잘못. 이러고 나서부터 뭔가 잘 됐어. 솔직히 하나 말할까요? 저쪽이 지금 이길 기운이 아니야. 우리가 한번 지금 져준 기운인 느낌이지. 지금부터 시작이 알지? 그러니까. 다시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면 돼. 처음이야. 어? 1세트야, 지금 1세트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알지?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오케이! 가자, 가자!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안 돼, 안 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진정! 고! 오케이, 가자! 지금부터 시작이야, 지금이야! 작게 때려, 작게 때려, 작게 때려! 여기다 때리면 된다, 여기다! 오이. 어디다, 어디다! 오케이, 오케이! 잡, 잡혀 찍었어! 잡혀 양세 형, 잡혀 양세 형! 양세 형, 조심해! 여기 선수 한 명 오셔! 여기 선수 한 명 오셔! 야야야! 집중력 망가뜨리지 마! 네. 야, 잡혀 양세형 찍었어! 말릴 것 같아요, 어떡해요? 간다, 가요? 아. 청출 어람이 뭔지 보여줄게요. 할 수 있다고 하면 돼! 저 진짜 이기는 게임 합니다. 해. 오이씨. 오케이, 언니야. 오케이. 오케이, 때려. 때려, 때려, 때려. 그렇지. 다들 도와주고. 언니, 꽂는다, 꽂는다, 꽂는다. 때려! 그렇지.
와! 꽂는다, 꽂는다. 세장. 지. 와! 이기는 게 이니야 이니야 이기는 게 이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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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괜찮아 아. 자 이겨야 돼 이겨야 돼 공격 여기야 공격 여기야 여기 여기 공격 여기 1대1 여기 공격 여기 오케이 1대1 해 여기 1대1 1대1로 붙어 오케이 오케이 안 터 여기 여기 야 공격 여기다 오케이 오케이 1번 나이 서브 오케이 1번 나이 서브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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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야 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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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뒤 준비 뒤 준비 뒤 준비 붙여 오케이 오 1대1로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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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심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오 어 조심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그래 나의 눈을 안 보이게 하겠다 이거지 이거지 오케이 아까 그 다시 가는 어디 갔나 실험을 이런 거 한눈 감고 친다 내가 괜찮아. 나 좀 없어 보이게 감지 않는다. 간다. 가요. 와하. 오이씨. 와하. 오이씨. 자, 잘했어. 되게 재밌는 스코어 나왔다. 여기 잡으면 돼, 여기 잡으면. 재밌는 스코어야. 여기서 잡으면 대박이다. 그거야. 여기서 잡으면 대박이야. 오케이, 오케이. 3점만. 형, 형, 3점만 가져가자. 아, 재밌는 스코어야. 어. 지면 안 될 것 같다, 지금. 지면 안 돼, 지면 안 돼. 지면 안 돼, 지면 안 돼. 희진 언니, 스크린, 스크린. 아, 오케이. 어디? 좋다, 좋다. 스크린. 이쪽 때릴까, 스크린 뭐야? 오케이. 스크린. 좋아, 거기. 아, 거기다, 스크린, 오케이. 스크린 스크린 아 거기 나 스크린 오케이 어? 스크린 스크린 반대로 뛰어줘 스크린 스크린 간다 어? 스크린 스크린 반대로 뛰어줘 스크린 스크린 간다 우리 바로 넘겨 됐다 언니 어 오케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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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우리 바로 넘겨 됐다 언니 어 오케이 시작 됐다 언니 어 오케이 시작 시작 한 점 줘도 돼, 한 점 줘도 돼. 언더워서 포인트. 배구 할 줄을 몰라, 배구 선수들이. 아이고, 아이고, 배구 할 줄을 몰라, 배구 선수들이. 아이고, 아이고, 화이팅, 화이팅. 똑바로 좀 해봐. 오케이. 안 돼, 안 돼. 이겨야 돼. 화이팅. 역전승. 자, 이제 놀 만큼 놀아줬어요. 이제 끝냅시다. 끝내자, 좋아요. 끝내자. 끝내자. 편한 대로. 매치, 매치. 화이팅. 편하게, 편하게, 오케이. 길게 넘겨버려. 막아, 막아, 막아. 안 보여, 안 보여. 오케이. 오 너무 멀다. 이승기 선수 꺾어. 아, 됐다 됐다. 됐다. 안 받아. 넘기. 공격 나가면 이게 돼. 공 잡아. 공격해 공격해. 그렇지 거기야. 그렇지. 공격이야. 떴어 떴어 떴어. 이상해 너무 이상해. 그렇지 그렇지. 앞에 앞에. 앞에 짧다. 하나 때려. 끝내. 터치다. 여기 여기 떨어진 것 같은데. 아 맞아 맞아. 맞아. 비디오 판도 비디오 판도 비디오 판도. 비디오 판도 비디오 판도 비디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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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그냥 꽂았어. 아웃이요 인이요 봐주세요. 짧다. 하나 때려. 끝내. 터치다. 솔직히 맞기도 맞았어. 들어가기도 하고. 둘 다 된 거야. 둘 다 된 거야. 진짜 연예인 배구단 만들고 싶었어. 진짜. 진짜. 너무 재밌어. 너무, 너무 재밌죠. 근데 너무 이게 집중해서 너무 잘해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 솔직히. 아. 자 그럼 이제 MVP를 뽑아서 네, 두 명. 사인해서 주시겠는데. 오. 아, 0. 야 이게 확실히 태극 마크가 냄새도 괜찮고. 오케이. 자 드릴게요. 미안. 2020 배구 대잔치 MVP는 기대 볼만하다. 누구. 기대한다 지금. 그냥 기대 중이야. 기대 중. 아니야. 아니래. 통일이야. MVP. 기대했는데. MVP. 아 기대했는데. MVP. 아 괜찮아. 아니 하나 남았다. 야 오정 남았어. 좋은 사람.
사부님의 10번. 너무 잘했어, 진짜. 와. 에이스, 에이스. 감사합니다. 와, 완전. 팀을 하나로 이끄는 또 주장이니까. 아. 그 역할도 잘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싶었습니다. 자, MIP요! 자, 누구누구의 이 오늘의 MIP. MIP는. 아, 진성! 마땅해, 마땅해. 인정, 인정. 마땅해. 인정, 인정. 아쉬워. 아쉬워. 아닙니다. 에이. 안 받으신 분들은 배구공이라도 이렇게 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집에 가셔서 배구를 많이 좋아해 주시고 네. 많이 널리 알려주세요. 주장 역할을 늘 하고 있어서 경기를 패했을 때는 늘 혼자 항상 지고 가려는 그게 좀 강화해서 옆에서 봤을 때 늘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 뭐 저도 있고 뭐 효진이도 있고 또 이렇게 동생들도 또 옆에서 잘 지지해주고 있으니까 좀 그 짐을 좀 덜어놓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제가 뭐 안 좋은 소리 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부족한 주장인데 따라와줘서 항상 고마울 따름이고 또 앞으로 제가 노력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시고 도쿄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배구 화이팅! 화이팅!